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19년 9급 지방직 물리 10월에 시행됐죠? 예, 요거 문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우선 전자기파 파장에 따른 분류. 예,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겠죠. 감마선, 엑소선 굉장히 에너지 센 거고요. 그다음 전파가 있습니다. 가지광선보다 에너지 큰 거. 요쪽에 에너지 큰 거니까 요거는 자외선 영역이 되겠고, 그보다 에너지 작은 영역은 적외선 영역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A에 대한 거, A에 대한 거니까 이제 자외선에 대한 거 살펴보면 되겠죠? 살균이나 소독에 사용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의 빨간 빛보다 진동수가 크죠? 여기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라는 거는 하 F.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에너지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크다. 그래서 진동수가 커야 되겠고요. 열을 내는 물체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제 열을 내는 물체는 이제 여러분들 적외선에 해당하잖아요. 적외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에 해당하는 것은 1번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원점에 놓이는 대전된 도체구에 의해서 형성된 전기력선이 표시가 되어 있고 방향도 주어져 있어요. 전기력선이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A는 플러스라는 사실. 자, A가 플러스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전기장 내에서, 즉 A가 만들어낸 이제 전기의 힘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대전된 점전하를 피해 나가 가만히 놓았더니 Q점을 향해서 이동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밀려나갔다는 얘기는, 여기 플러스가 있는데 밀려나갔다는 얘기는 요 지금 대전된 점은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그림을 봐서 바로 화살표가 나가고 있으니까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가 되어야 되겠고요. 점전하는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요 가까운데, 요 A가 지금 A에서 가까운 쪽인 P 지점이 전기장이 더 세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P에서 Q에서보다 작다. 이래서 잘못됐고요. P에서 Q로 이동한 동안 점전의 속력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력에 힘을 받았죠? 힘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뭐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가 더해진다. 그래서 점점 빨라진다. 속력은 증가한다. 맞는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제 보게 되면 저항이 4옴인 송전선에 20A의 전류가 흐를 때 송전선에서 열로 손실된 전력, 전기 에너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초당 전기 에너지. 그러면 지금 이 저항이 얼마냐면 4옴짜리에 여기 얼마? 20A가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 걸린 이 지금 저항에 걸린 전압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I 곱하기 R하면 여기 걸린 전압은 80V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에너지, 전력, 초당 전력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열로 손실된 게다 지금 열로 발생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 전력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전압이 걸려 있고 거기에 얼마만큼 전류가 흐르고 있냐. 전압이 높게 걸려 있을수록 그 다음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높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80 곱하기 얼마? 20이 되니까 1600이 되겠네요. 그렇죠? 1600W에서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를 보게 되면 빛이 광섬유의 코어를 통해서만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코어를 통해서만 진행하니까 전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우선 전반사 조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반사 조건, 전반사가 될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매질이 이제 속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매질을 빛이 통과하는 매질의 속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항상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진행할 때, 그렇죠? 튕겨 나오는 거잖아요.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설명할 때 플랫폼에 있을 때 지하철이 여기서 지하철이 이게 느려가지고 정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타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거 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튕겨 나오겠죠. 바로 그렇게 선생님 설명드렸죠. 그래서 느린 곳에서 빠른 곳으로 갈 때. 그렇죠? 이때 전반사가 일어나고 이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 들어가는 각도. 요게 입사각이 임계각,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 임계각보다 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은 어쨌든 탈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각도가 여기 들어가는 요 법선의 기준에서 요 입사각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 90도가 되는 임계각보다 이게 벌어지면 벌수록 더 튕겨 잘 나온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체크하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걸 굴절률로 표현하면 느린 곳이 굴절률은 큽니다.
그렇죠? 굴절률을 이렇게 표시하면 느린 곳이 빠른 것보다 굴절률이 크다. 그래서 코어가 여기 클래딩보다는 굴절률이 크다. 이런 것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쉽게 풀수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의 굴절률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느린 곳에서 빠른 곳. 얘가 코어 해당하고 여기가 지금 클래딩에 해당하니까.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지금 일어나는 거 보이죠? 맞는 내용이고요. 코어를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느리다. 지금 진공에서보다 코어는 더 미란 매질이죠. 느린 곳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느리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빛의 입사각은 인기역보다 작은 게 아니고 더 커야 돼요. 그래서 튕겨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다라고 되어야 돼서 틀린 거 골라야 되니까 4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5번 보게 되면 철수에 대해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이니까 이건 여러분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겠죠. 운동하는 우주선에 0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특수상대성은 0이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0이에서 관점에서 이제 기술을 하느냐, 철수 관점에서 기술을 하느냐,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이제 이론적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이라고 했죠. 나는 다 정상이고 남을 봤을 때 남이 운동한다 그럼 걔가 다 비정상. 비정상이라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니고 선생님이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는 건데 시간 팽창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풀수 있어요. 자, 우선 볼게요. 0이가 측정할 때 광원 5에서 나온 빛이 어떻게 되냐면 빛이 검출기 AB에 동시에 도래했다. 자, 0이가 봤을 때는 우주선하고 같이 운동하죠. 그러니까 우주선, 자, 0이가 타고 있는데 우주선만 쫑 하고 빠져나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 비행기나 뭐 기차 타봤을 때 알겠지만 기차가 달리고 있어도 기차 안에서 의자들이 막 앞으로 막 날아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이 정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팽창도 일어나지 않고 길이 수축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걸볼 때. 그때 여기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도달했다고 하니까 O에서 A까지 거리, 그다음 길이, O에서 B까지 길이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이게 다네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 보면서 해볼게요. 자, 철수가 측정할 때, 철수가 볼 때는 0이가 운동하죠. 그럼 다 비정상이야. 철수가 0이의 시간 측정하면 비정상이라서 시간 팽창, 시간 느리게 가고요. 길이 수축도 일어나요. 비정상. 그래서 이 우주선의 길이는 0이가 측정한 길이, 정상 길이보다는 어떻게 짧아집니다. 됐죠? 이런 걸알수 있어요. 자, O에서 나온 빛은 AB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건 아니지. 왜냐하면 빛이 이렇게 출발했을 때 이건 그대로 그리면 돼요. 우주선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부분은 달려오면서 부딪히니까 금방 도착하지만 B 부분은 도망가고 있죠. 검출기가. 그쵸? 디텍터가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얘는 더 가야 돼. 그래서 A에 먼저 도달하고 B에는 나중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동시가 아니죠. 그래서 A가 먼저 도달, 그 다음에 B는 나중,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니은 보게 되면 우주선의 길이는 철수가 측정한 것이 어떻게 된다? 0이가 측정한 것보다 크다. 0이가 측정한 건 정상이죠. 자기가 자기 거 측정했으니까. 근데 철수가 운동하는 남을 보면 비정상. 그때는 어떤 거? 길이가 수축된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빛이 O에서 C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값이 0이가 측정한 시간보다. 자, 0이가 측정한 건 정상이죠? 근데 철수가 0이 거를 지금 측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0이가 운동하는 곳에서의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0이의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 팽창.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게 0이가 측정한 것보다는 커야 된다. 크다. 맞았네요.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평면 위에 전류 가르는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고요. 검류계가 연결된 직사각형 도선, 이게 폐로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직사각형 도선의 A 검류계 비방향, A 검류계 비방향,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만을 모두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전류가 흐른다고 해봐요. 없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오른손 엄지 여기다 꼭 이렇게 가리키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여기 보세요.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이 폐로 입장에서 이게 바퀴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없던 애가 들어오니까 오지마 하면서 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럼 이 자기장의 오른손 엄지를 이제 나오는 방향, 즉 여러분 얼굴 쪽으로 가리키고 돌려주면 자, 이런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없던 전류가 생성되게 되면 유도 전류 방향은 B에서 A가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그럼 우선 요거 읽어보면서 지금 요거 이제 한번 차근차근 적용해 볼게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일정하다. 얘가 지금 이렇게 박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오지마 가지마 안 해요. 그렇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예 유도 전류 자체가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니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점점 감소해요. 지금 X가 박히고 있는 애가 점점 감소해. X가 점점 감소해서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잘가가 아니라 가지마 한다 그랬죠. 그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보충해 준다. 그럼 오른손 엄지 화면 쪽으로 꽂고 돌려주면 요런 방향 이렇게 돌죠. 시계 방향을 돌기 때문에 AB 방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요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볼게요. 직선 도선의 전류 세기가 일정.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직선 도선과 직사각형 도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이게 멀어진다는 얘기는 어떻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박히는 애가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잘가가 아니라 가지마 하면서 보충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마 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오른손 엄지 꽂아서 돌려주면 이렇게. 그쵸? 오른손 엄지, 아니 뭐야. 오른손 엄지 꽂아서 돌려주면 시계 방향. 그래서 이쪽, 우리가 AB를 보게 되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AB 방향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바로 A에서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니잖아. 7번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선 스펙트럼의 계열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머 계열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이먼 계열, 파신 계열이 있는데, 우선은 요 발머 계열이 가시광선 영역이란 건 여러분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가시광선. 요게 N이 2로 떨어진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라이먼 계열은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에너지, 하 F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요거는 자외선, 가시광선보다 더센 거, 자외선 영역. 파신 계열은 요거는 적외선, 적외선 영역, 적외선 영역이다. 글씨가 안 써집니다. 자, 됐죠? 뭔 글씨니 이게? 아, 참. 적외선, 적, 아이. 침착하게. 적외선.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1번부터.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 에너지주는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띄엄띄엄띄엄띄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되게 옳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라이먼 계열이 발머 계열보다 크다.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그러면 라이먼 계열이 발머 계열보다 크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자 한계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가 여기서 방출되는 이빛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그냥 파동이 아니라 알갱이로 보겠다. 빛을 입자로 보겠다. 그 얘기니까. 그럼 라이먼 계열하고 패션 계열하고 당연히 라이먼 계열이 에너지가 더 많이, 그쵸?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 패션 계열보다 크다. 맞는데요. 패션 계열의 전자기파는 인체 골격 사진 찍는 거는, 이건 엑스레이잖아요. 엑스레이. 인체 골격 사진은 엑스레이인데, 자외선보다도 에너지가 더 커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라이먼 계열은 적외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 보세요. 이런 거 이렇게 암기하는 걸 묻거든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놓여 있는 단열된 피스톤이 정지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와 지금 추의 무게, 그 다음에 여기 대기압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요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버티는 압력들이 서로 같은 거죠. 사실은 힘이 같은 거죠, 힘. 원래는 힘의 평형이에요. 힘의 평형인데 얘네들의 지금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고려하지 않으면 압력이 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압력이 같다 이렇게 그냥 뭐 기계식으로 그냥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게 아니고 원래는 힘의 평형이에요, 우선은. 근데 얘네들의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요 지금 힘에다가 똑같은 면적 날려주면 압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도 같고 면적도 똑같다. 그래서 압력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 각각 T1과 T2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추를 제거했더니 요게 이제 사라진 겁니다. 천천히 움직이다.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밑으로 가진 않겠지. 추를 띄어냈는데.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멈췄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췄다는 얘기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바로 이겁니다. 그쵸? 새로운 평형 상태는 추에 대한 무게는 사라지고 여기에 대기압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는 전체적인 대기압. 새로운 평형 상태라 하면 이제 추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원래 압력보다 압력이 줄었죠. 근데 이제 기체 압력,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 지금 압력과 지금 기체가 누른 압력이 지금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했잖아요. 기체 압력하고 얘네들이 지금 새로운 평형 상태인데, 어떻든 새로운 평형 상태는 압력이 줄었죠. 기체 압력은 우리가 뭘로 정의합니까? 기체 분자들의 충돌 횟수예요. 그렇죠? 그럼 압력이 줄었다는 얘기는 충돌 횟수가 줄었다. 충돌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2분의 1 mv 제곱에서 수많은 기체 분자들의 에너지를 다 총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각각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줄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다 하나하나 다 나타내기 힘들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그냥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겠다 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온도입니다. 이 온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게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온도가 떨어졌다. 이 숫자가 작아졌다. 얘네들의 에너지의 총합이 줄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계속 볼게요. 이때 그 이상기체 온도와 외부 온도는 T2로 같아졌다고 했으니까 T1보다 T2가 지금 T1이 식어서 T2가 됐기 때문에, 그쵸? T1이 T2보다는 온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거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T1과 T2는 당연히 T1이 큰 상태였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움직이는 동안 이상기체 압력은 증가하는데 압력이 감소하죠. 압력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 빠진 만큼 압력이 감소가 됐고요. 이상기체가 한 일은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여기에 투입되는 열량 있었어요, 없었어요? 추가되는 열량 없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선생님 항상 누누이 인력학 법칙을 뭐라 그랬어요? 그쵸? 먹은 데서 운동한 만큼 빼고 나머지 살찐다거든요. 근데 먹은 게 없었어요. 근데 부피가 팽창됐으니까 일을 했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살은 여기가 0이니까 어떻게 된다? 빠져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빠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빠져? 얘가 운동한 만큼 살이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상기체가 한 일은, 운동한 양은 어떻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 같다. 살 빠진 양과 같다. 여기서 얘가 만약에 W라면 마이너스 W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데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XY 평면에서 Q점에 놓인 가늘고 긴 직선 도선이 일정한 색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표는 XY 평면에 있는 점 P 아래에서 전류에 대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쵸? 다른 조건은 그대로고 직선 도선을 Y축과 평행하게 P로 옮겼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옮겼대요. 직선 도선을. 이런 식으로. 그때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그럼 우선은 옮기기 전에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도선이 여기 있을 때 P 지점에서 자기장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R 지점에서는 이렇게 박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자기장이 회로를 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류방향이 어떻게? 위쪽으로 형성돼야지. 그래서 오른손 엄지 위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쪽 부분은 박히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방향은 위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때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기장의 세기는요. 보세요. 이게 이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거든요.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류가 세게 흐르면 더 강한 자석이 되겠다. 중요한 포인트는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자석, 예를 들어 막대 자석이 있으면 막대 자석에 여기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떨어지면 이 자석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라는 사실, 요걸 좀 주의하면 됩니다. 그럼 요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지금 P에서는 2B0죠? 근데 R에서는 B0니까 두 배거든요. 그럼 거리가 두배 떨어졌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여기가 거리가 1이라면 여기는 거리가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조건을 알수 있죠. 됐죠? 그 상태에서 얘를 1로 이제 이동시켰다는 건데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게 되면 도선의 흐르의 전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위로 흐르고 있죠. 요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Q에서 자기장의 방향.
자, 얘가 이제 가만히 있어 봐. Y축과 평행하게 P로 옮겼을 때, 옮겼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옮겼을 때 Q에서의 자기자의 방향, 어쨌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는 박히겠죠. 오른손으로 우리가 돌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박혀야 된다. 그래서 이 방향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당연히 B0보다는 커져요? 작아져요? 아, 작아져야지. 작아져야지. 멀어지니까 이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요 P점에서 거리가 1일 때, 그쵸? 거리가 1일 때, 그때 전류를 그냥 쌤이 I로 둘게요. 그래서 P점에서 전류가 1일 때, 전류가 1이니까, 전류가 I일 때, 거리가 1 떨어졌을 때, 그때가 EB0라고 났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중앙에 있을 때 R까지 거리는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을 때 전류는 똑같았죠? 그때는 B0가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I라는 것은 EB0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요 위치에 오게 되면 전류라는 건 똑같은데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1, 2가 되니까 얼마? 3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자기장은 I가 2B니까 얼마가 된다? 3분의 2 B0가 돼야 된다. 여기 지금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틀린 겁니다. 3분의 2가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4kg의 물체, 수평면에 날아난 힘의 방향으로 일정한 힘 2.4N을 계속 가했더니 물체 속력이 5m/s가 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해지는 동안 물체 이동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운동량 있죠. 운동하고 있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충격을 가해주면 이 운동이 변하더라 이거고, 어떤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일을 해주게 되면 이 운동 에너지가 뭐 이렇게 바뀐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죠. 이동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이 물체 운동 에너지는 지금 질량이 4죠. 2분의 4,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질량 4에다가 속력이 1이에요. 1의 제곱. 이게 초기 조건. 이때 지금 운동 에너지예요. 여기다가 얼마만큼 힘. 힘이 얼마입니까? 여기 주어졌죠. 2.4. 2.4N으로 얼마만큼 밀고 갔더니 여기다 1을 추가해 준 거죠. 그 얘기는 에너지를 추가해 준 겁니다. 나중에 에너지가 얼마가 됐냐면 2분의 1, 4에다가 속력이 5가 됐대요. 5의 제곱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2가 되겠고요. 2.4S는 요거 2에다가 20 하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2.4S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48에 되기 때문에 S라는 것은 얼마? 20이 되면 되겠네요. 그쵸? 20. 그래서 2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풀고요. 잠깐 끊었다가 이제 파트 2에서 1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10번 문제까지 선생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